북핵 해결을 위한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일 정상에게 다시 만나자며 워싱턴으로 초청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점검하는 정부 시찰단은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취약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맞벌이를 포기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자녀 돌봄 부담이 늘고 이로 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도 빨라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6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약식으로 진행된 회동이었지만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다시 3자 회담을 갖자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초청했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3국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홍현주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열린 프놈펜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입니다. 2분 만에 종료된 약식 회동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용감하게 노력한 데 찬사를 보낸다며 두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제안을 했다고 미국 고위 관리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에서 세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국 간 안보 협력 등을 논의하며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을 계속 곤궁에 처하도록 하면서 인권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국제 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2시간에 걸친 친교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주최국 정상인 기시다 총리는 4일간 이어진 G7 정상회의를 마무리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 해결에 G7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는데 1945년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에서 핵 군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데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의 만남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인데 10명의 피해 동포들도 자리를 함께 의미가 더 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참배를 제안한 기시다 총리에게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히로시마 현지에서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본 기시다 총리 부부와 인사를 나눈 뒤 위령비 앞에 나란히 섭니다. 함께 헌화를 하고선 15초 가까이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윤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피해자와 후손 10명을 향해 고개를 숙였고 기시다 총리도 묵례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가슴 아프단 발언이 한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면서 공동 참배가 기시다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거라고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총리님의 용기와 결단이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両国の 상경において, また世界の 平和を祈る上において大変重要なことであったと感じています。 1970년 세워진 위령비엔 강제징용공을 포함한 희생자들의 면면이 적혀 있는데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거라며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 의미도 담겼다고 했습니다. 동북아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핵 위협에 두 정상 그리고 두 나라가 공동으로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대통령실은 그동안 말 위주였던 과거사 해결을 행동으로 실천한 거라며 반일과 혐한 감정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바랄 거라고 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TV조선 김종우입니다. 네, 이번 G7 정상회의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한 견제 성격이 뚜렷했습니다. 이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도 매우 특별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격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눈 겁니다. 히로시마 현지를 연결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먼저 두 정상의 만남은 예정에 없었는데 회담이 성사된 배경부터 들어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일본을 깜짝 방문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측이 먼저 요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락하면서 회담이 성사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회동이 끝나자마자 회담장으로 이동했고 두 정상은 30분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자유와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중시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물품적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추가적인 비살상 물품 지원을 요청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뢰 제거 장비와 긴급 후송 차량 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G7 확대 회의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를 주제로 한 G7 확대 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러시아가 국제 규범과 법치를 위반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법치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와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회복돼야 한다며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히로시마에 도착한 직후부터 그야말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광폭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G7 정상들을 만나 지원을 호소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는 F-16 훈련 지원을 포함한 새 군사 지원 패키지도 끌어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투복 차림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G7 정상들 사이에 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G7 정상회의 우크라이나 세션에 참가한 젤렌스키는 오늘도 주요국 정상들을 직접 만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조종사에게 F-16 훈련 지원을 승인한 데 이어 새 군사 지원 패키지도 발표하자 젤렌스키는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동부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발표하고 젤렌스키도 사실상 인정한 상황에서 지원 방침을 재확인받은 겁니다. And we spoke about very difficult decisions and you did it. With the training mission, we are very thankful. 앞서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긴밀한 인도 모디 총리와 만나 자신이 제안한 평화 공식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스케 사마단 के लिए भारत और निजी रूप से मैं स्वयं हमसे जो कुछ भी हो सकता है. G7 정상들이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에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Посмотрите на т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обсуждаются и принимаются в Хиросиме на саммите семерки, и которые нацелены на двойное сдерживание Росс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중국도 대만 평화를 언급한 공동 성명 내용을 두고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부 시찰단이 오늘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원전 방사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찰단은 오염수 발생부터 방류까지 시설 전반을 살펴봅니다. 야당에서는 정당성만 주는 들러리 역할만 할 거란 비판이 나오는데 시찰단은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원전 방사선 전문가와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로 구성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21명이 일본 출국길에 나섰습니다. 오염수의 발생에서부터 방류를 하려고 하는 그 지점까지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훑어볼 생각으로 있고요. 핵종에 대한 제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방류와 관련돼서 안전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지. 전체 5박 6일 일정 가운데 실제 시찰 기간은 나흘. 내일 도쿄전력과 회의를 열고 23일부터 이틀간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방문해 오염수가 저장된 탱크와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의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찰단의 시료 채취가 불가능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도 무산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찰단은 IAEA의 시료 채취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오염수와 관련된 시료를 가지고 있고 분석하고 있다며 안정성 평가의 완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염수 처리 전후 농도와 관련한 초기 데이터 등 일본 측에 필요한 자료도 요청해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찰단은 26일 귀국 후 시찰 결과를 발표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최근 민주노총이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 불법 집회를 하며 술판을 벌이고 노숙까지 해 논란이 일었죠. 정부와 여당이 오늘 이 문제를 두고 논의했습니다. 현재 야간 집회에 대한 법 규정이 없는 상태인데 이 빈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남성이 맥주를 쓸어 담습니다. 거리 곳곳엔 빈 소주병과 맥주캔이 쌓여 있고 돗자리를 펴고 노숙을 하는 조합원들도 보입니다. 이들은 당시 경찰의 불법 집회 경고 방송에도 해산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선 유명무실해진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집회 시위를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재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제10조는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집시법 개정을 포함한 불법 집회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음 규제와 야간 집회 등에 제한을 두는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1박 2일 술판을 벌이고 노숙하면서 노상 방뇨하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투기해 시민들 불편은 아랑곳 않는 민폐 노총이 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야간 불법 집회를 해산할 수단이 없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벌금 부과 등 실효적 조치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조성하고 전달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성만 의원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녹취 내용 그리고 돈봉투와의 관계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제 윤관석 의원을 시작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을 줄소환할 예정입니다. 김보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돈봉투 1,000만 원을 조성해 900만 원을 캠프 지역본부장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시됐던 이성만 의원. 검찰은 그제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하면서 해당 혐의와 함께 윤관석 의원에게 돈봉투 300만 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었습니다. 이정근 녹음 파일에서 거론된 인천 지역 현역 의원 가운데 한 명을 이 의원으로 특정한 겁니다. 난 인천 주라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아 형님 야 한 개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세 개 뺏겼어. 사실상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윤관석 의원과는 7, 9학번 동기라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미 송영길 후보에게 300만 원을 공식 후원한 만큼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돈봉투와 관련된 것은 저와 관련된 사실이 아닙니다. 검찰은 조만간 돈봉투를 뿌린 것으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의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요즘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빚을 내든지 씀씀이를 줄이든지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어느 쪽도 뾰족한 해답이 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먼저 세수가 얼마나 부족한 겁니까?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거둔 세금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25조 원이 적습니다. 국세만 24조 원이 감소했는데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또 세금을 얼마나 거뒀는지 보여주는 세수 진도율은 21.7%였는데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 최대 50조 원까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나라 국간이 왜 이렇게 부족해진 겁니까? 자산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부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실적의 추락이 세수 급감을 불러오는 거죠. 또 부동산 거래도, 기업 활동도 위축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가 나란히 7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경기 위축이 예상보다 빠르고 컸습니다. 이런 상황이 당분간은 좀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수 부족 상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자, 이렇게 세수가 부족할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빚을 내서 재정을 채우거나 올해 재정된 지출을 줄이는 감액 추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올해 예산을 쓰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못 쓰게 된 불용 예산으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방안도 있습니다. 네, 빚을 내든지 예산을 줄이든지 정부의 초반 대응이 중요할 텐데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 왜 머뭇거리는 겁니까? 네, 빚을 낸다는 건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뜻인데요. 이미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은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사용하기 어려운 수단입니다. 또 예정된 재정 지출을 줄이는 방안은 경기를 더 쪼그라들게 할 거란 우려가 뒤따릅니다. 불용 예산의 경우에도 얼마나 발생할지도 알 수 없고 멀쩡한 예산을 인위적으로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높아서 서민들 지갑도 얇은 상황인데 혹시 세금을 더 걷겠다 하는 건 아닐까요? 네, 유류세 인하 종료 조치나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상 증세여서 국민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엔 총선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는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세수가 늘어나려면 경기가 살아나야 할 텐데 하반기에는 괜찮을까요? 그게 바로 정부가 기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수출의 반등은 어렵다는 전망인데다 연초와 비교하면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어서 이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불투명합니다. 자, 이런 위기 때 정부가 내린 정책 판단이 우리 미래 경제를 좌우할 텐데요. 무엇보다 새어나가는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장미꽃이 만발하는 5월, 숨어있던 장미 명소의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작약과 꽃 양귀비도 활짝 폈는데 봄날을 물씬 느끼게 한 꽃들의 향연을 박건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빨강, 노랑, 형형색색의 장미꽃이 만발했습니다.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부터 아이 손만큼 작은 꽃송이까지 다양합니다. 잠깐만 사진 찍을게. 하나, 둘, 됐다. 하얀 장미도 있고 노란 장미도 있고 색다르게 표현돼서 주말에는 항상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어디를 나가려고. 전남 장성의 평림댐에 있는 장미공원은 남도의 숨은 장미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축구장 한 개 면적에 장미 묘목 14,00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사진 찍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저기 유명한 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는 공기가 구름도 많고 공기 깨끗하고 참 좋습니다. 활짝 핀 꽃 양귀비가 정원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하얀 안개초가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이 꽃을 보니까 마음도 좋고 애들도 더 씩씩하게 행복하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줏빛 작약도 꽃말처럼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나들이객들을 반깁니다. 꽃 보니까 너무 좋고 예쁘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사진도 예쁘게 나오는 것 같고 좋아요. 여름이 다가오는 가운데
봄꽃의 향기가 상촌객들의 마음을 여전히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요즘 쓰는 말로 핫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멍때리기 대회입니다. 올해로 6회째인데 참가자가 점점 늘어 예선 경쟁률이 45-1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건강에는 어떨까요? 박한솔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두 팔을 축 늘어뜨린 채 동상처럼 앉아있는 참가자. 웃음기가 사라진 모습이 숙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예 잠옷을 입고 참가한 시민도 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고 난 지 이제 딱 반년 정도 됐는데요. 이번 기회에 좀 아무 생각 없이 쉬는 시간을 주고 싶어가지고. 관중 앞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던 국민 가수도 오늘만큼은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멍때리기에 열중합니다. 녹화할 때도 너무 항상 멍때려가지고 카메라 안 잡히곤 했는데 그걸 계기로 오늘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멍때리기 1시간째인데 자꾸만 웃음이 나고 몸을 움직이고 싶어 멍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6회째를 맞는 멍때리기 대회는 갈수록 인기가 더해져 3천여 팀이 예선에 참가해 70팀만 본선에 올랐습니다. 우승자는 90분 동안 심박수가 가장 안정적인 참가자로 정합니다. 전문가들은 멍때리기를 하면 몸을 안정시키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뇌의 상태 역시 명상할 때와 유사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일이나 자기 기억이나 그동안 했었던 일을 정리하고 앞으로 일을 계획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넋나간 듯이 잡념을 없애는 멍때리기가 현대인들의 정신건강관리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중국에서 바로 난 황사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올해 들어 5월에 황사가 관측된 것은 처음인데 내일까지 황사가 영향을 주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을 삼가고 호흡기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이 희뿌연 먼지에 잠겼고 북한산 능선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서울 전경을 보러 남산을 찾은 가족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쾌청하고 맑은 날씨, 서울 전경을 전체 다 볼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좀 날씨가 흐려가지고.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5월 들어 황사가 국내 상륙한 것은 2년 만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됐는데 황사 영향으로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206을 넘기며 매우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황사 관측 일수는 오늘까지 17일로 2001년 이후 두 번째로 많습니다. 황사 발원지에 강수량이 부족한 탓입니다. 이번 황사는 점차 남하하면서 내일까지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권역에서 나쁨,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영향을 주다가 모레 청정기류가 유입되면서 해소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황사에는 중금속과 바이러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앞으로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죠. 5년 안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극한 더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건데 이 지구촌 곳곳이 이미 폭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과 폭우 등 극단적인 이상기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량과 에너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자민 기자가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와 현실이 된 기후위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온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빗물은 가슴까지 차올랐고 집과 차는 엉망이 됐습니다. 지난달까진 극심한 가뭄으로 강이 말라갔는데 단 이틀 동안 6개월치 비의 양인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가뭄으로 메마른 땅이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Questo vuol dire che praticamente noi vediamo che stanno arrivando meno giorni di pioggia, ma con piogge più intense. 가뭄, 폭염, 폭우, 홍수. 기상재해는 더 강하고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5년 이내에 1.5도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There's a 66% chance that we would
exceed 1.5 degrees during the coming 5 years. 올 하반기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해 온난화가 더 빨라질 거란 관측입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면 폭염은 8.6배, 폭우는 1.5배 늘어납니다. 유럽과 동남아, 북미 지역은 이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스페인은 4월부터 40도 땡볕 더위에 영토의 3분의 1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이달 들어 베트남과 미얀마는 45도 가까이 올라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Sí, está cambiando el clima, el desorden climático está cambiando, claro, y cada vez hará más calor y cada vez hará más frío. Diferente, pasamos del verano al invierno. 뜨거워진 지구는 기상 이변뿐 아니라 식량과 에너지 안보 위기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물 부족으로 농사는 줄어들고 더 많은 인구가 에어컨을 쓰기 때문입니다. The emissions that we managed to cut will reduce the warming, and this will reduce these big extreme impacts we've been talking about. So. 인류는 얇은 얼음 위에 서 있고 그 얼음은 빠르게 녹고 있다. 기후 위기를 알리는 온난화의 시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학교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자녀를 옆에서 돌봐줘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맞벌이 가정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맞벌이를 포기한 부부가 많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부모가 양육 부담을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오신영 씨. 직장인 남편과 함께 줄곧 일을 해왔지만 코로나 초기엔 잠시 그만둬야 했습니다. 등교하지 않고 집에 있는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최대한 학원을 많이 보내서. 비대면 수업이 익숙해질 때까지 곁에서 지도하는 보조교사의 역할도 학부모의 몫이었습니다. 옆에서 집중해야지, 여기 봐야지, 수업하는 것도 계속 봐줘야 했고. 실제로 이 같은 돌봄 부담에 코로나 시기 맞벌이를 포기한 가정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약 아동이 있는 가구 중 맞벌이 비율이 3년 새 6.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아동이 없는 가구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소득원이 한 사람으로 줄면서 314만 원이던 월평균 소득도 29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시기 어린이집 유치원이 긴급 보육을 운영했던 것과 달리 학교는 일괄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일상 회복 이후 돌봄 교실 확대 등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공장 부지에 부동산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관할 구청장이 대법원의 실형 판결로 직을 상실한 게 원인인데요. 이러한 나비 효과가 점쳐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가양동의 한 개발 부지. 기존의 CJ공장 건물을 허물고 오피스와 쇼핑몰이 들어서는 대형 복합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 코엑스의 1.7배 규모로 개발되는 만큼 제2의 코엑스라고 불려왔는데 지난 2월부터 이곳의 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인허가를 맡은 강서구청이 지난 2월 돌연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한 겁니다. 지난해 9월 인가를 내준 지 5개월 만입니다. 지금 몇십 년간 경험을 해온 이제 설계사무소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구청은 소방기관과의 협의가 빠졌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공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1조 3,500억 원이 넘는 PF 대출을 받은 시행사와 연대보증을 선 건설사가 모두 사업 지체로 위기를 맞았던 겁니다. 시행사가 매달 내는 이자만 70억 원에 달합니다. PF 시장에도 악재가 될 거란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지난 18일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로 직을 상실하며 분위기가 반전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인허가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기 때문에
서울의 서부 지역의 랜드마크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은 관련 협의체를 꾸려 취소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윤아입니다. 가상현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새로운 직업도 탄생했습니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인데요. 메타버스 안에서 옷과 같은 아이템을 만들어 팔거나 영상을 올려서 돈을 법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만 벌써 300만 명이 넘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미술 강사 유진영 씨는 2년 전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힘들어지자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전공을 살려 아바타가 착용하는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했는데 매달 수백만 원의 수입이 생겨 본격적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엄청 어려운 프로그램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배우고 시간을 내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크리에이터는 뮤직비디오나 드라마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려 누적 조회수 1억 8천만 회를 기록해 수입을 얻었습니다. 직장인이었다가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수익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제 올 봄부터에 전업으로 이렇게 뛰어들었어요. 네이버가 운영 중인 제페토 이용자는 4억 명으로 이 중 326만 명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든 아이템은 1억 개 이상 판매됐습니다.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등 해외 메타버스 이용자도 5억 3천만 명을 넘어 세계적으로 91조 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아바타들과 관련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유통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어서 새로운 산업도 형성되는.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넘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경제 생태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뉴스가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사라진 청와대 집기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가 개방이 됐는데 청와대에 있던 물품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먼저 언론에 공개된 청와대 관저 내부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거실에는 낡은 소파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주방에는 작은 텔레비전과 긴 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대나 냉장고, 접시같이 이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 시민들이 관저 안에 직접 들어가서 이 대통령 부부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게 모두 공개하려고 했지만 침대나 이 집기류를 포함한 물건들이 남아있지 않아 결국 관저를 개방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쓰던 물품이니까 대통령 기록물인데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대통령실도 이 관저 내에 쓰던 이 물품과 집기들이 이 기록관으로 이관됐는지 확인했는데 네. 넘어간 것은 그때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관저 물품이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고 이 기록관으로 이관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예. 다만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이나 물품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선물 받은 것 정도만 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가지고 갔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네, 그 대통령실은 현재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 한 장 한번 보시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공개한 양산 사저 내부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청와대 관저 모습인데요. 탁자와 의자가 동일한 제품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이 일부 물품은 관저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 양산사저로 들고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사비로 산 거면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문 전 대통령 측이 이 관전의 물품과 집기를 사비로 구매하고 그리고 가져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문 전 대통령은 그 취임 직후에 사적 비품은 개인 돈으로 구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거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앞서 김정숙 여사가 이 특활비로 고가의 의상과
그 액세서리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재판부가 특활비 일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그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그리고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의원에 따르면 그 침대는 여사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고요. 다른 물품과 집기 역시 대통령 사비로 구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물품과 집기가 정말 필요했다면 이 개방 전에 미리 협조를 구했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사라진 청와대 집기에 대한 느낌표는 사라진 전현직 대통령의 신뢰로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 북한 김정은에게 받은 풍산개 세 마리를 이 정부에 반환하면서 파양 논란이 일기도 했죠. 이 정권 교체기에 이 전현직 대통령 사이 이관 물품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눈앞에 놓인 이 작은 이익을 쫓으려다가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잃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대통령 발목 잡는 여당입니다. 예. 요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해 들어서 최고치를 보이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못 쫓아가고 있죠, 이거 지금.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먼저 보시죠. 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서 2.3%포인트 오른 이 41.5%를 기록했습니다. 이 반면 국민의힘은 4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최근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민주당에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예, 여당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그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곡관리법이나 이제 간호법 처리에서도 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반복됐는데 이 여당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이 새로운 정책이나 아젠다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입법 저지를 할 때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어야 돼요. 근데 기껏해야 퇴장하고 나가지고 제의를 요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사실 여당이 왜 있는지를 지금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에다가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까지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 이재명 대표 리스크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여당이 반사이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대폭 하락했던 민주당 지지율이 이 상당수 회복이 됐고요.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로 떨어지면서 또 역전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청년층에게 민감한 가상화폐 이슈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 김남국 코인 논란을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까지 꾸렸습니다. 직접 게임업체 본사를 찾아가기도 했는데요. 진상조사는커녕 반론만 듣고 왔다는 지적입니다. 김남국 의원을 모르기도 했고요. 김남국 의원도 모르고 네. 그 김남국 의원이 거래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네. 이사회 뭐 이상거래든 어떤 형태의 거래를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당이 이런 지경이면 여당 입장에서 뭐 새 인물을 영입한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쇄신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현재 지금 최고위원 6명 가운데 2명이 설화 논란으로 중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의 홍보 업무를 총괄할 홍보본부장도 한 달 넘게 공석입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이 경쟁력 있는 인물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인재를 영입을 한다든지 그것도 예. 없잖아요. 지도자가 어떤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대통령 발목 잡는 여당에 대한 느낌표는 수직이 아닌 수평 관계로 하겠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은 여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다 보니 여당이 견색돼 있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2인 삼각 구도와 같은데 이 국정 운영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호흡을 맞춰 함께 나가지 못한다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민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프로야구 상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SSG는 올 시즌 돌풍의 팀인 롯데를 꺾고 1위를 지켰습니다. 1위 자리에는 LG도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요. 4연승을 달렸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SSG는 1회 초부터 최정의 8호 솔로포를 앞세워 기분 좋은 출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3회 중심 타선에 연속 안타가 이어지며 넉 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SSG 선발 맥카티는 롯데 타선을 상대로 5와 3분의 2이닝 2실점으로 막아내며 시즌 4승을 챙겼습니다. 롯데는 6회 한동희와 윤동희의 연속 적시타로 추격에 나섰지만 SSG 불펜을 상대로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SSG는 사직 3연전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LG 투수 김윤식의 체인지업에 하나 이원석의 방망이가 허공을 가릅니다. 김윤식은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펼치며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박혜민은 6회 2사 만루에서 감각적인 타격으로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병살타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파죽의 4연승을 달린 LG는 SSG와 공동선두를 유지했습니다. 키움 최원태와 기아 양현종이 명품 투수전을 펼칩니다. 6회까지 팽팽했던 승부는 7회 키움 이지영의 천금같은 결승 안타로 깨졌습니다. 키움은 끝까지 1점차 승리를 지켜내며 2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꼴찌 KT는 장성우의 투런 홈런을 포함해 화끈한 타격을 앞세워 두산을 상대로 한 달 만에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네, 서울 도심이 이렇게 황사로 뿌옇게 뒤덮였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영향을 준 황사가 점차 남하하면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호흡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고요. 제주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일부 내륙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살짝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4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서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